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만 흥행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에서 제가 사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마켓컬리는 좀 고급스러운 식재료도 많고 또 소량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보고 진짜 좋았던 것들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바나나예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전 진짜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바나나 진짜 비쌌거든요. 특별히 아플 때 엄마가 이 바나나를 특별히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플 때 꼭 바나나를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나나의 문제점이 거의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 줄기 부분에 농약을 뿌려서 와서 이 끝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유기농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워낙에 과일 회사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기농 바나나가 특별히 더 달고요. 사이즈도 완전 크죠.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그 뒤로는 돌에 유기농 바나나만 먹는데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면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슈퍼잼인데요. 이거는 먹던 게 있어서 새로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얘랑 슈퍼너츠랑 진짜 건강한 애들이에요. 꾸준히 먹고 있는데 마켓컬리에서는 너트는 빠졌더라고요. 잼만 있던데 건강해서 추천드려요. 이 슈퍼잼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인기더라고요. 비건 잼이기도 하고 100% 과일로 되어 있고 다 천연 가즙으로 당을 맞췄기 때문에 인공 첨가물이 없어서 정말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잼 드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거 안전한 성분으로 된 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퍼너츠도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익숙한 그 땅콩잼하고는 맛이 다르거든요. 정말 건강한 맛이에요. 저희 집은 진짜 이 땅콩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남편은 이걸 그냥 스푼으로 퍼먹어요. 그래도 이게 100% 땅콩이니까 제가 안심하고 그냥 먹게 놔두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맨날 열 때만 이거 누가 다 먹었어 맨날 이럴 정도로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땅콩 버터예요. 저도 이 조합으로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요. 추억의 맛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클래식이 항상 최고죠. 세 번째는 식빵인데요. 사실 제가 어디 건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고 후기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직전에 제가 성분표를 보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보통 음식을 살 때 성분표를 정말 꼼꼼하게 보는데 식빵에 뭐 그렇게 나쁜 거를 많이 넣었을까 하면서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는 보통 호밀 식빵을 먹지만 아이들이 이 하얀 식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 도톰한 거 샀는데 세상에나 진짜 정말 먹으면 안 좋은 그런 팜유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슬펐어요. 이 가격이 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넣었을까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먹는 우리도 너무 우리 입맛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 너무 집착 안 해야 하지만 사실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특별히 제가 식품을 제조하고 있잖아요. 오일마켓에서 식품을 만드는 기준은 첫 번째 성분이에요. 좋은 재료로 집에서 만드는 것 같이 화학 조미료나 몸에 나쁜 것들은 절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든다, 좋은 재료로 만든다, 또 그것을 좋은 가격에 같이 먹는다, 이게 목표거든요. 이번 주는 특별히 갈비를 팔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갈비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성분을 와 정말 제가 우리 갈비, 지남생 갈비 만든 거예요. 고기 부심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뭐든지 드실 때는 항상 그 음식의 진실이 성분표에 들어있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드세요. 우리가 먹으면 해로운 첨가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그 기준을 가지고 꼭 점검하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 키우기를 해요. 세상에 여기에요. 가공 버터, 소위 마가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팜유, 정말 발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잔뜩 있다니 정말 저희 집 이거 1일 1빵 했거든요. 너무 슬퍼요. 자, 그 다음에는 건강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친환경 베이비 시금치인데요. 요즘은 시금치 참 맛있는 철이죠. 그런데 이 베이비 시금치는 흔하게 팔지 않아요.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외국에서는 시금치를 샐러드로 많이 먹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이비 시금치로 딸기 요거트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주는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해먹는데 이거를 소량으로 딱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마켓컬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하실 때 한번 샐러드로 사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요거트예요. 저는 사실 요거트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 한 명도 이거를 한 병을 하루에 먹어요. 뭐 저도 만만치 않게 먹는데 도대체 요거트 메이커 갖고는 양을 충당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 다 못 만들 때는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는 것이 이 컬리 요거트예요. 이게 좋은 거가 동물복지 목장에서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로 만든 거고요. 보통 요거트 굉장히 달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진짜 플레인으로 꿀 조금 넣고 먹는데 얘는 뭐 아쉽게도 올리고당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은은한 단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뻑뻑한 그릭 요거트보다는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가 더 좋거든요. 근데 급할 때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동물복지니까 항생제도 없고 좋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거가 이 주스예요.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후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에도 엄청난 과당이랑 몸에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100% 착즙이에요. 수확한 상태에서 바로 짜가지고 바로 급속 냉동시켜서 와서 그냥 오렌지 주스를 꼭 마시고 싶다 이러면 추천해요. 이 비트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집에서 거의 주스는 안 마셔요. 생과를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씹으면서도 소화가 되고 그 나머지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까요. 근데 주말마다 오는 꼬마아가씨가 주스를 맨날 올 때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거의 꼬마아가씨를 위해서 사는 안전한 먹거리예요. 근데 이게 냉동 상태로 오기 때문에요 따시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드셔야 되고요. 또 천천히 녹이면서 그냥 따라 드시면요 처음엔 진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잘 섞은 후에 끝까지 맛있게 드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디저트 하는데요. 우리 둘째가 다이어트에 엄청 신경 써요. 좀 살이 찌는 체질이더라고요. 근데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브라우니를 좋아해서 제가 성분 좋은 걸로 한번 찾아봤어요. 딱 한번 먹기에도 좋고요. 진하고요. 살짝 얼린 상태에서 완전히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있고 완전히 녹으면 그냥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빵같이요. 제가 왜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몬드 분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몬드 분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디저트인 거죠. 버터도 리얼로 다 들어가 있고 나쁜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보면 뭐 요즘 핫하다는 거 많은 밀키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새끼 밥을 해줘야 되니까 바쁠 때는 밀키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분표를 보면 진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밥을 해먹이게 됐고 그 실력들이 모여가지고 오이마켓 밀키트가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자극적인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보세요. 저는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더 식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도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 많이 만들게요. 또 다음번에 건강하고 맛난 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